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요?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주겠다는 알바 제안글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드루킹을 의심하면서 수사 의뢰까지 했던데 실제로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 시작은 회원 수가 206만 명인 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그 실체를 제가 쫓아가 봤습니다. 먼저 지난 8일 엄청난 제안을 쪽지로 받았다는 글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쪽지 내용 아이디 Q로 시작하는 회원이 카페에서 활동 중인 거 보고 연락했다면서 글 하나만 써주면 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금액 협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이 이제 대통령 탄핵 글이라는 건데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회원은 탄핵 관련 댓글을 달면 500원 주겠다는 제안 받았다고 했고요. 글 하나에 5만 원 제안을 받았다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제안받은 회원들 그 카페에서 활동이 활발한 계급이었습니다. 아, 이게 궁금해지네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런 쪽지는? 네, 제가 좀 더 추적을 해봤는데요. 처음 쪽지를 보낸 아이디 Q로 시작하는 회원 글은 다 지워버린 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쪽지에 자신은 정치 관련 업체가 아닌 단순 마케팅 업체 소속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쪽지를 보낸 또 다른 회원도 이미 탈퇴를 했더라고요. 여당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알바 제안 쪽지를 보낸 회원들 추적할 걸로 보입니다. 진짜 마케팅 차원인지 뭔가 여론조작이 있었던 건지 한번 밝혀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판다 데려오려고 해요? 맞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판다 데려오기 경쟁에 나섰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중국 쓰촨성의 정엽 주석을 만나서 판다 임대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쓰촨성 청도에 대규모 판다 기지가 있고 푸바오도 지금 여기에 가 있죠. 그렇다고 뭐 푸바오가 다시 오는 건 아니죠? 네. 이제 중국 현지에 적응한 푸바오 다시 데려오는 건 어렵고요. 다른 판다를 서울대 공원에 데려오는 걸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국 쓰촨성을 방문한 뒤 판다 데려오겠다고 공언했죠. 타천성의 판다를 대구 동물원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판다가 대구 동물원으로 오면 아마 전국에 판다 보러 오는 사람이 대구에 미어지겠죠. 최종 결정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내리는데 특히 사육 환경과 경험을 깐깐하게 따진다고 합니다. 네, 원래 서울시나 대구시나 모두 좀 시큰둥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판다 한 쌍에 드는 임대료만 해도 연간 13억 원 돈도 많이 들죠. 하지만 푸바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대선을 노리는 두 잡룡이 푸바오 인기에 올라타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면서요. 맞습니다. 22대 국회 아직도 개원식 못 열고 있죠. 역대 최장 개원식 기록이 직전인 21대 48일 만이었는데 오늘 그 기록 깨졌습니다. 아니, 원구성 협상도 다 마쳤는데 왜 개원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지만요. 개원식 못하는 진짜 이유. 바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 청문회가 개원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역대 국회 개원식 살펴보면 늘 대통령 참석했잖아요. 개원을 축하하는 연설도 하고 여야 의원들과 인사도 나누죠. 그런데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겠다는 국회에 대통령이 와서 축하해 줄 수 있겠냐는 게 여당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청문회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오늘 개원식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는 했습니다.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습니다. 정말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덜먹이면서 청원 청문회 강행.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요즘 국회 툭하면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난무하는데요. 역대 최장 지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개원식도 못 연 첫 국회가 될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혈안야랑이었습니다.